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 할 말 있어. 더 이상은 답답해서 못 있겠어. 곰곰이 생각해봤어. 멀리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난 너를 보면 욕정이 넘치진 않아. 대신 너를 보면 설렘이 멈추지. 일단은 착해야 되고요. 약간 순수한 그런 친구랑 해서 배신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를 해보고 약간 마음에 맞으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2학년이다 보니까 서로 약간 고민이 생길 것도 많고 약간 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학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서로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학교 생활을 야자나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더 친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노래나 작곡할 시간에 널 한 번 더 만나고 만지고 버스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아볼까 말까 고민도 하고 싶어 많은 걸 하고 싶어. 처음에 수빈이 첫 인상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아 얘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처음엔 좀 피했는데 다 가서 말을 걸어보고 하니까 되게 애가 여리고 되게 착해요. 그래서 제가 뭘 더 다가가서 지금 친해지게 됐어요. 저는 예은이 처음부터 좋았는데 참 충격받고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네가 너무 미워. 이건 정말 싫어. 늦은 밤 아니 오늘 주제가 뭐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은행을 왜 왔어요? 뭐랑 친해져야 되니까 왔겠죠? 은행에서는 돈과 친해져야 되는데 이자랑 친해지고. 그럼 오늘의 손님은 어떤 분이 오시기에? 글쎄요. 돈하고 친한 분이 올지. 돈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요? 돈이? 아 그랬으면 좀 도움도 받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돈 많은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빠도 은행 직원이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분이 왜 나오셨을까요?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은행 상반기 채용에서 합격하고 현재는 신제주금융센터에 발령받은 지 3주 차인 신입행원 정향신입니다. 아, 신입사원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근무한 지 3주 됐어요? 네. 어머, 어때요? 너무 설레죠. 아직도 설레? 막 설레 막. 그러면은 뭐 사회생활은 처음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정규직으로는 처음이고 처음으로. 네, 인턴 경험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턴하다가 이제 정규 사원이 됐잖아요.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직원. 우선 매일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약간 좀 그 따박따박 정자로 말씀하시는 그기가 안 빠졌어요. 아직이 은행이 왜요? 편하지 않은 거야. 아 몇 년은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상당히 불편해 아직까지도. 이게 방송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이제 좀 불편한 선배님도 계시고 그런가요? 아니 다 편하고 좋은 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방금 눈치로 이쪽 오고? 저분을 잠깐 쳐다봤어요. 예, 지금 눈빛 돌아간 거 보셨죠? 어땠어요? 한 2, 3주 동안 막 실수하거나 뭐 벌써 막 사건 사고 같은 거 없었어요? 오늘도 몇 번 할 뻔했는데 옆에서 직원분들이 잠깐만 멈춰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실수는 면하고 네, 매일 아슬아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행원이 아니라 고객이었을 때는 은행만 오면은 대기도 너무 길고 오래 걸리는데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업무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직원으로서 할 때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업무인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한다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더 업무 처리가 느려서 굉장히 손님들께 죄송한 마음 갖고 있어요.
어려운 제가 모르는 업무를 물어보았을 때 양쪽에 계신 직원분들이 너무 바쁠 때 제가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객님은 기다리고 직원분들은 바쁘고 그럴 때 많이 배워야겠다, 많이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학창시절에 네.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다면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제주은행이죠. 잘하네. 아, 왜 하고만은 은행도 있고 기업도 많은데 왜 제주은행이었죠? 제주도를 대표하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제주은행이? 제주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네. 제주도를 대표하는 은행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재밌고 직원분들도 너무 좋고 저는 솔직히 너무 만족스러운 은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제주은행 신입사원이 총 몇 명이 뽑혔어요? 총 24명 합격했습니다. 많이 안 뽑았네. 동기랑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세요? 일단은 오늘 너는 어떤 업무 했냐 이렇게 하면서 업무 공유도 많이 하고 이런 실수 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에 너가 이런 업무 맡을 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 진짜로? 보통 그런 얘기하잖아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지점 지점장님과 본부장님 본 적이 없지만 제일 잘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뭐 세뇌 교육을 받고 다니셨어. 마음에 우러나니까 나오는 겁니다. 아 진짜로? 네. 아 왠지 그래요. 안 풀리네요 방송. 저는 일단 교육받을 때도 막상 이제 필드에 나갔을 때는 고객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담도 완전 프로답게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발령받고 오니까 쉬운 업무도 어렵고 모든 업무가 생소하고 평범한 신입 행원이 된 것 같아서 저에게 요즘 실망스러운 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와서 가장 친하게 된 분이 어떤 분하고 친해졌어요? 저는 저희 1층에 내려가면은 옆에 여자 계장님과 남자 대리님이 계신데 그 두 분이 제 업무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적으로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왜 도와주는지 알아요? 본인이 편해지려고. 그쵸.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업무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다 보면은 선배님들도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선배님의 고객도 오래 기다리고 그치. 또 제 고객은 더더욱 오래 기다리고 제가 빨리 성장해야 선배님들도 편하고 영업점 업무 처리도 빨라지고.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선배님들한테 하다못해 커피나 뭐 이제 이런 거 고맙다 이렇게 선물로 드린 적 있어요? 때마침 어제 첫 월급 들어온 기념으로 동기랑 같이 커피 사가지고 아침에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선배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잘 마시겠다, 고맙다, 뭐 기특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이거 말고 라떼 이런 분 없었어요? 제가 그걸 다 캐치해가지고 라떼는 라떼, 딸기 라떼, 뭐 아메리카노, 뭐 자몽 에이드 이런 식으로 평소에 마시던 거 기억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센스 있다. 아니 지금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고 이분이 되게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이야. 그러네. 왜 이렇게 그 제주 말로 요망진 분이야,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좀 허술하고 실수 많이 하고 이럴 텐데 뭐 하나 얘기를 해도 넘어오는 게 없이 너무 똑부러지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듣죠. 몇 살부터 똑부러졌어요? 저 한 1살? 1살 때부터. 하게 되면은 여유가 생기잖아.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씩 줄 거야. 대출은 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라서 빨리 해보고 싶으면은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면 돼. 아, 네. 하고는 싶은데 지금 쉬운 업무도 잘 못해요. 네. 그래도 맨날 앉는 게 아니니까 막 화요일부터는 좀 이렇게 잘 하다가 다시 한 주 쉬면은 다시 리셋돼요. 손님마다 다 다르잖아. 요구하는 것도 다 다르고.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추리도 해야 되고. 한신 계좌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 발령 받아서 신세조금센터에 왔는데 고객님한테 너무 잘하고 또 선배님들한테도 조금 살갑게 대하면서 좀 쾌활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엔돌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제주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요즘 저의 목표는 저희가 컴퓨터를 킬 때 이달의 제주인이라고 해서 제주은행 직원분들 중에 잘하고 있는 직원분들 이제 사진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저도 거기에 사진 한번 걸고 싶고 이달의 제주인. 그걸 반복해서 매달의 제주인 하고 싶습니다. 제주인. 이게 지금 너무 오나. 여기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게 있나요? 없대. 아니 어떻게 불만이 하나도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교육받고 나온 거야. 세뇌당한 거야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저만의 기준도 없고 그런 게 있어야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별로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웃긴 거죠 사실. 근데 사실 표정만 봐도 지금 그래 거짓말 같진 않아요. 되게 즐기고 계셔 회사 생활을. 그럼 그거 얘기죠. 그 만났던 고객 중에 인상 깊었던 고객. 지금 딱 순간 기억나는 고객이 계신데 자주 오시는 고객이신데 가장 많이 오래 기다리시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마음속으로 아 진짜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한 고객이 있거든요. 그분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세요. 예, 뭐.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는 신세조금융센터 지점 신입행원 정양신입니다. 항상 제가 번호를 누르면은 저한테 오게 되어가지고 너무 송구스럽고 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어느 직원분들보다 더 빠르게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성장해 보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신입사원의 패기와 이 열정 한번 실력으로 한번 검증해 볼까요? 그래요? 응. 어떤 식으로? 뭐 어쨌든 고객이 왔을 때 어쨌든 영업을 하든 뭐 설득을 하든 상품을 팔든 이런 그렇지, 것들을 그렇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윤스타님을 나 고객이야 진짜.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주은행 고객이거든. 그럼요. 띵동. 안녕하십니까? 앉으시겠습니까? 앉으셨군요. 다시. 제주은행만의 개그네. 앉으세요. 앉으셨군요. 아니요. 앉아있던 고객은 없어서가지고. 일을 참 잘 배웠네요. 아, 그렇죠. 이제 유쾌하게. 아니,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유쾌할 것 같아요. 유쾌하죠. 앉으세요. 앉으셨군요. 네. 어떻게 뭐 카드 하나 만들러 왔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 저는 신용카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무거나 해주겠어. 하나 고르셔야 해요. 저는 그러면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해줬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혹시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제주 지니 멜론 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뭐 쿠팡이라거나 이런 결제하세요? 네. 저는 그럼 이 카드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예. 그걸로 해주세요. 여보! 네. 아니, 카드가 지금 20장인데 무슨 카드를 또 만들어? 일단 사인부터 할게요. 빨리! 아우.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빠져드네. 친절하고 따뜻하다. 친절하고 따뜻하다. 근데 제가 아직 신규 직원이라 이 정도밖에 못하고 베테랑 직원분들은 정말 다르니까 이거 촬영 끝나고 밑에 한번 앉아있다 가세요. 아 그럴까요? 왠지 앉아있다 가고 싶어.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도 이래봤거든. 그러면은 좀 야 너 이렇게 오버하고 그러냐? 그럴 수도 이런 있지.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 너 이렇게 오버하니? 제 진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 아 지금 실제로 야 너 네 할 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오버해? 제 할 일도 열심히 하고 선배님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고마워. 이렇게 된 것 같아. 가만있어 봐. 갑자기 내가 화를 내려다 하다가도 눈을 보니까 진짜 고마워. 센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사분들이 가족같이 생각해. 우리 회사는 가족같은 분위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친구들은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가족같은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과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있어가지고. 네. 맞죠. 네. 왜 가족과는 일하면 안 될까? 너무 가까우면 또 뜨겁고 너무 멀면 너무 차갑고. 네, 딱 가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우면 자꾸 싸우게 되고 또 멀면 또 그립긴 한데 또 만나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 같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자, 이 음료의 제목은 뭔가요? 요거는 예멘 모카라는 커피인데요. 이게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래요. 이게 엄청 유서 깊은 오래된 커피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입사원, 갓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은행의 역사가 되도록 오래오래 계시라고 이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맛있는데? 유서 깊은 맛이죠? 오래된 맛. 제주은행에서 화석이 되시길. 예멘. 예. 예멘 모카처럼. 예멘 모카처럼. 역사가 되시길. 우리가 한 3개월 뒤에 다시 와보게요. 개인적으로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네. 그때 되면은 난리 나지 이제. 뭐 다른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자, 그나저나 오늘 여기서 모실 손님은 어떤 손님이시죠? 오늘은 예. 장애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데요.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가 함께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놀 수 있을까 네.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그 고민이 해결되셨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지 이제 6년, 이제 7년이죠. 7년 차 되는 상원이, 승훈이 엄마 김수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이가 둘이 있다고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첫째 아이가 장애가 있고요. 예. 이제 둘째 아이는 너무 밝아서 탈인데. 네. 장애는 어떤 아이, 어떤 장애를 네, 자폐성 장애 2급에 준하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아이들이 이 아이는 이렇고 저 아이는 저렇고 비슷한 급을 나누긴 나눴어도 어떤 건 비슷한데 어떤 건 너무 다르고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일단 저희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불안한 게 너무나 커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뇌신경적으로 감각 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갖 소리들이 다 똑같은 크기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때 너무 힘들겠죠. 힘들지. 네. 그럼 집안에 이제 장애 아이도 있고 네. 비장애 아이도 있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집안에서의 소통과 집안에서의 아이들끼리 화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지 정말, 예. 정말 어려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정말 밝은 남자, 둘 다 남자아이예요. 정말 밝은 남자아이거든요. 예. 그럼 이 친구는 형이 예전에는 정말 형이 좋은 거예요. 좋아가지고 형 하면서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막 옆에서 이렇게 안기고 싶어하고 막 같이 놀고 싶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째 아이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네.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음이 또 이 아이가 공격한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이 나가면 또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면은 아이도 점점 더 그런 환경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둘째를 피하는 거죠. 피하게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너무 어려운 게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특수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고 나니 정말 이 기회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비장의 형제가 있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영역을 넓힐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부모들은 일반 학교 통합 교육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공교육 밖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저의 물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통합교육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교육은 의무성이나 강제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으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제 좀 더 알아가기 위한 방법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서로 만나고 마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계속 찾아보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이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이제 장애 아동 3명과 비장애 아동 3명이 같이 숲 활동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면서 이제 통합적인 활동을 같이 해본 프로젝트거든요. 비장의 형제가 아닌 비장의 아이들하고만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 어떻던가요? 네. 같이 잘 어울리던가요? 처음에 했을 때 저희가 장애와 비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부모들만 이제 알게 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이제 센터에서 체육 센터가 이제 장애인 센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된 센터였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애 하나가 이제 올라오면서 엄마 나 장애인 아닌데 왜 여기 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한글을 또 아는 애였구나. 네. 그래서 그게 또 궁금했어요. 저희의 궁금한 요소였거든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장애, 비장애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 순위는 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보다 내가 여기서 1등이야. 제가 2등이고 쟤는 3등, 쟤는 4등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순위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스펙트럼 안에 있는 그런 거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로 한 줄로 딱 그어서 여기 밑에는 장애, 여기는 비장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저거는 내가 못하지만 저 친구가 더 잘하네 이런 것들도 있는 건데 조금 우리가 너무 이제 구분을 하고 선을 나눴던 게 아닌가 그런 대화들도 좀 나눴었어요. 그걸 또 아이를 통해서 배웠고. 네.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and Rome. But I wanna go home. 그러면 처음에 비장애 아이 부모님들은 어떤 이유로 초대를 했고 그분들은 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였었는데 이제 다른 곳에 막 못 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좋다 우리 무료로 이렇게 좀 꺼려해서 조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나가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아이들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초대에 응해 주셨던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아이들 활동하는 동안 엄마들끼리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대화를 나누고 좀 편안하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이제 얘기를 할수록 지금 너무 남일 같지 안 느껴진다. 그냥 결국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 그러니까 여기 맞아요. 프로젝트 이름만 들어도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꽃, 모두 다 똑같은 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 모두 다 꽃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사회생활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좀 모방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그리고 장애 엄마들은 다 그랬어요. 이제 이 아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 속에서 내가 이제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동안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인 그거는 이 엄마들끼리의 이런 대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서 많이 느끼고 어떤 엄마는 원래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계셨는데 이제 와서 알고 나서는 이제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이 하나가 떴대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그거를 그냥 넘겼을 텐데. 거죠. 근데 자폐 스펙트럼? 아, 그 친구가 자폐라고 했었는데 그걸 끝까지 보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이거면 됐다. 이해하고 싶어서. 네. 이거지. 그래 이거지. 또 어디 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강사님들이 뭐 장애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장애 이해 교육이 아니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우리를 진짜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싶고 배려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이제 서로 친해지고 어울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진짜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았을까. 나중에 번외로 그냥 책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스즈짱의 뇌라는 책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반응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 하나는 그 책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렇게 삐 소리가 나서 아이들이 그동안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하면서 울고 이제 앞으로 가서 너무 그 친구들한테 한 번 더 말 걸어주고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남자애는 그 저희가 한 10주 한 9주 정도 활동을 하고 그 책을 나눠줬는데도 나 이런 애 본 적 없는데 나 이런 애 본 적 없어 엄마 이렇게 그냥 책을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런 친구 없어 라고 하는 걸 보고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른데 나는 이걸 그냥 알 거다 알고 또 좀 멀리 하거나 좀 싫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을 제가 미리 하고서 좀 많이 움츠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구나. 네. 차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는 루이보스예요. 왜 루이보스를 준비했냐면 루이보스티가 카페인이 없어야지 막 임산부도 마시고 아이들도 먹어도 되고 어르신들이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구분 없이 편견 없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루이보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솔직히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저에게 딱 맞춤인데 내용도 너무 좋네요. 의미도. 네. 그 활동 얘기를 들어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없애주고 혹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주시는 거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만나시는 분들마다 좀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책이 있는데요. 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껍네요. 네. 야, 독특해도 괜찮아. 네. 네. 이게 그냥 정말 자폐 장애를 떠나서도 그냥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네. 근데 그런 다름이 괜찮아. 너 그 아이 그럴 수 있어. 그 애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책이어서 읽다가 너무 좋아서 주변에 나눠드리려고 제가 조금 구매를 해서 좀. 맨 앞장 한번 열어보시면 잠깐 뭐 보여요. 앞장에 뭘 써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증이 있는 상원이 엄마입니다. 이 책을 받으셨다고 부담 갖지 말아주세요. 다만
자폐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 이 책이 당신 곁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책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한 책이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꼭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성원이 엄마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네. 아, 이거는 진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으니까 또 이제 아이를 계속 키워야 되고 네.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건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활동도 그렇고 저 주변에 만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른들의 역할이 참 그죠. 중요하다. 어른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세상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저는 연민이라는 감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맞벌이 부부들, 부모님들을 보면은 가끔 연민이 느껴져요. 아,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장애 엄마인 저를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대견하다, 뭐 네, 안쓰럽다, 많이 스택하다. 힘들겠다. 네, 예.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들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아, 그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를 좀 안,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서 바라봐주시는 분들은 또 저희 아이를 이해하려고 또 노력하게 되시고 또 배려하게 되세요. 그 에너지가 저는 그런 연민이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많이 연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릴게요. 일단 저랑 먼저 많이 친해져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우리 친해져요. 네. 아, 이번 주제가 친해질 수 있을까? 아, 우린 친한가요? 저랑요? 예. 어떻게 사장하고 종업원이 친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일적인 관계인가? 그럼요, 비즈니스 관계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도에 온 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주변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사실 뭐 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오늘 친해질 수 있을까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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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웃고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벌써 친해진 것 같아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가족센터에서 네. 다문화 특성화 팀장 맡고 있는 김효주라고 합니다. 아, 네, 저 안녕하세요. 저 필리핀에서 온 김자네시라고 하고요. 저는 제주시 가족센터에서 필리핀 어 통번역 지원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와, 제주도에 오셔서 또 다른 이주민을 위해서 또 그죠? 네. 일하고 계시네. 네, 맞아요. 제주도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 13년째예요. 야, 우리보다 선배야. 우리보다 선배야. 한국 남자랑 결혼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계기라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을 했어요. 일단은 그 뭐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일단 데이트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는 그 뭐지 아는 분이 이제 네. 얘기를 해갖고 뭐 외국인이니까 한번 해보죠 하는데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첫인상이 너무 좋아갖고 네, 저 이제 좋고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대화가 되니까 예, 영어를 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예, 일단은 만약에 제가 오게 되면 큰 어려움 없겠다.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결혼을 결정하시고 그것도 이제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필리핀에서 살면은 그래도 조금 힘든 게 덜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주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제주도에 바로 왔어요. 어떠셨어요? 한국에 왔을 때는 일단 음식, 날씨, 그리고 문화, 언어
이것들이 제일 힘들었어. 이것들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일단 저희 시어머니가 40년생이에요. 같이 이제 처음부터 5년 동안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단 문화도 그렇고 그렇죠. 시대 차이도 좀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좀 너무 옛날이셔가지고 옛날 분이셔가지고 집에서 엄청 엄격해요.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 갖다가 하면 안 된다. 어이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이 제주도로 네. 외국인 신부가 오시면은 바로 이제 전담 마크를 해주시는 건가요? 완벽하게 전담 마크를 해드릴 수 있으면 가장 네. 좋긴 하겠지만 예. 일단 그래도 이제 한국이 신청주의인 세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아. 일단 저희 센터 회원가입이 되시고 나서 아까 이제 우리 자네쌤 얘기했던 한국어 서비스가 있거든요. 오. 방문해서 해드리는 그걸 이제 접수를 해주시고 나면 이게 순서에 맞게 저희가 어떻게 알고 신청해요? 일단 저희 센터 홍보지가 있기도 하고 우리 자네쌤처럼 굉장히 좋은 모델이잖아요. 모델들 보시면 어떻게 한국어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이런 서비스 있어? 이렇게 소개받아서 역시 네, 입소문. 같이 예, 연계가 되는 우리 옆집에 누가 받고 있는데 우리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됩니까? 하고 전화 와가지고 예, 신청 절차 안내해드리고 접수하고 네. 뭐 그러면 뭐 이렇게 가서 사실 뭐 인건비가 들어가는 일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페이를 지불을 하고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가구당 소득 수준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소득 범위 안에서 이제 좀 초과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있긴 있지만 한 달에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선이기도 하고 대체로 저희가 지금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굉장히 10 케이스만 한 케이스 될까 말까. 그래서 대체로는 무료로 서비스 제공 많이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그 외국에서 일단 뭐 한국에 오시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다 힘들 것 같아요. 다. 네. 예, 그것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 사람이면서 이제 제가 다문화 특성화 팀에 있다 보니까 예. 저희 이제 팀원 중에 이제 7분이 외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만 안 돼요. 제가 정말 영어를 정말 너무 잘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아무래도 늘지를 않아요. 예,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영어 했다가, 베트남어 했다가, 한국말 했다가, 와, 능력자들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제일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비난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요, 이만큼 살았는데 너 왜 못하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너 왜 한국말 못하니? 예, 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치. 왜 아직도 안 돼? 더 해야 돼. 우리 안에 한국어 배워야 되는데 뭐가 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 못한다고 위축되어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 언어라는 게 그 집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오면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이제 대화를 이끌어주고 아 그런 표현은 요 문장이 맞아 하고 수정해주고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아내한테만 네가 잘해야지 아이를 잘 가르치지 네가 잘해야 어머니랑 소통이 되지 이러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그런 얘기를 너무 접하면 이게 같이 노력해야 같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자꾸 한쪽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자꾸 이제 그런 제안들을 하는지 저는 우리 이주 여성분들한테 제발 한국어 공부하라고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외국 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가 좀 많이 다르니까 이게 좀 열심히 알려드려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유독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와 같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 약간 불편해지네요. 점점 마음이 우리 십몇 년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한국어는 좀 돼야 되니까. 네. 다네 씨한테 궁금해요. 네.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공부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자네만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한국어를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드라마를 많이 그리고 남편이 한 첫 해 정도는 영어 대화를 했었지만 두 분 이게 오래 갈수록 이제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 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한국어로 이제 우리 대화하는 방식이 전환이 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국어가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어 영어 통번역 지원사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뭐 SNS, 뭐 홈페이지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그거 말고 또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만약에 통역 요청 오면 제 개인 이제 주말이나 이제 해가지고 나가서 통역하게 되네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이제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건 정말 좋더라, 이건 너무 좋다는 거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교육 지원 서비스 네, 다양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한번 일단은 제가 서비스를 받았었던 입장으로서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그런 뭐 한국어 교육, 뭐 컴퓨터 교육, 문화 교육. 그러니까 일단 문화도 알아야 우리가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교육도 제공해주고, 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밖에 나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자넷은 너무 잘 네. 예, 좋아진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려움을 네, 겪고 네, 계신 네.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이런 도움 혹은 이제 요 지원 같은 거 해서 좀 수행을 잘 못 받으실까요? 수행을 못 받는다는 것보다는요, 아무래도 이게 경제적인 점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도움을 주는 그 과정에서 현금을 직접 이렇게 후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이렇게 현물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많이 적어요. 네, 간접 근데 지원이 그러면 그죠, 많고. 그죠. 간접 지원이 많지 이제 직접 지원은 아무래도 좀 비율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러한 자원이 있으면 이제 도움 드릴 분을 찾긴 하지만 도움을 줄 분은 10명인데 그 자원은 2개밖에 없으면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자원마저도 그러면 조금 쪼개서 더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어저께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100명한테 이제 10만 원씩 주는 것과 한 명한테 100만 원을 주는 몫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더 필요에 의해서 더 활용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좀 크게 받는다고 느껴지는 건 100이라는 숫자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가치적으로 조금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가능성은 조금 작다 보니까 이게 좀 비율적으로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외국인 엄마를 가진 이제 아이들과도 같이 이제 전혀 편견 없이 지내는 모습을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약간 좀 기성세대 애들은 아직까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래도 네. 저는 요즘에는 정말 많이 약해졌다라고 네. 많이 인식이 들고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저희 아이도 지금 4학년의 아이가 굉장히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엄마가 중국 분이에요. 그래서 막 이월산스 숫자 배우고 막 이러는 엄마보다 낫네. 네, 너 친하게 지내. 네, 그러니까. 많이 배워라 이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녹아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세대 분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네, 있죠. 네, 네, 워낙 주변에 많이들 계시니까 네, 네, 바뀌는 분위기도 느껴져요. 그럼 우리 자네님 같은 경우는. 네. 필리핀에서 친구들 중에서 나 이번에 한국에 시집 갈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충분히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그냥 와. 그냥 와.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이게 원조가 제가
심사숙고해서 고르거든요. 이게 콜롬비아 자이로 아르실라 아이스원두. 네, 향이 되게 독특해요. 좋죠? 이게 콩을 볶다가 물에 넣었다가 에? 얼렸다가 에? 말렸다가 뭐야? 그래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든 이제 원두인데요. 이주 여성분들, 이주 혹은 뭐 외국인분들이 오셔서 정착하시는데 엄청 스펙타클 하잖아요. 과정이.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원두를 준비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주 여성들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게 그 이주 여성을 받아들이는 이 가정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거든. 그렇지. 그죠? 그런 일은 없나요 혹시?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이제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 배우자분도 그렇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내분이 이제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집을 나가버리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내와 아이들은 쉼터에 있다고 경찰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이제 아내 걱정은 하지 말라.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예. 그래도 아버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고 했는데 갑자기 한숨을 탁 쉬시면서 근데요. 전 정말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이고. 이 경찰이 아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애 아빠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자식 걱정을 안 합니까? 그 말을 하는데 어머 나도 은연중에 이렇게 안 믿는 건 아니었나 그 반성이 딱 되면서 이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도 하고 되게 당연히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배우자분들도 이 오해에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들을 그치.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모두가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예요?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서로? 서로 다 친해져야 돼.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마지막으로 자네님 이주 여성과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생각보다 뭐 그럼요? 친해질 수는 있죠. 네. 일단은 뭐 한국 사회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 우리가 외국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한 그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돈의 한 구성원이니까 서로 간의 그 문화 차이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도 하고 그 문화 차이에 대한 그런 그 것을 이제 알아가고 같이 알아가고 배우고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친해지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바쁘세요? 차고 나오세요. 아, 저도요? 네, 차고 나오세요. 좀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죠? 독특하기 뿐만이 아니고요. 네. 특별하죠. 좀 이것만은 고쳐줬으면 이런 거 없어요? 네, 이런 표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하다가 너무 과하다 싶어요.